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제 인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어를 가르쳤고, 지금은 한국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픽 시험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또 제외 동포로서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거나 또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싶을 때볼수 있는 시험이 토픽입니다. 토픽 시험을 잘 보면 아주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토픽 시험을 잘 준비해서 꼭 본인이 목표한 것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토픽 1과 관련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토픽 1은 듣기와 읽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듣기는 40분 동안 30문제를 풀어요. 또 토픽은 읽기는 60분 동안 40문제를 풉니다. 시간이 좀 짧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듣기 40분, 읽기 60분, 총 100분인데요. 잘 준비하면 주어진 시간 동안 문제를 자세하게 잘풀수 있을 거예요. 시험 점수는 총 200점입니다. 듣기 100점, 읽기 100점입니다. 그래서 총 200점인데 80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토픽 1의 1급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점수가 140점 이상이면 토픽 1의 2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토픽 1의 1급에서는 자기소개하기 또는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그런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들이 나와요. 또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소개하기 또는 취미, 날씨, 되게 사적이고 기본적이고 친숙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픽 1의 2급에서는 전화하기 또는 부탁하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이나 우체국 또는 은행 이런 공공시설에 갔을 때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많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아주 간단하게 듣기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듣기 문제는 유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유형마다 봐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아주 간단하게 오늘은 말씀드리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듣기 문제는 30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30문제 중에 모든 문제의 단어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토픽 1의 듣기 문제는 기본적인 단어만 알고 있어도 시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들리겠죠? 문법을 다 몰라도 단어를 많이 알면 잘 들려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꼭 체크했다가 다시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또 선생님이 설명하고 기억하고 적어보고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또 듣기 문제는 선택지를 꼭 먼저 읽어야 합니다.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문장이 나오죠. 그 문장들을 먼저 읽어보고 생각하면 무슨 듣기 문제가 나올까라고 미리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꼭그 선택지를 먼저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단어들은 보통 시간, 날짜, 요일, 누구, 어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와 연관돼서 나오는 단어들을 자주 익히고 또 적어보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듣기 문제는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어떻게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잘 문제들을 익힐 수 있어요. 듣기 문제와 관련돼서는 다른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방법들은 나중에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익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몇 가지
예로서 듣기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잠시만요. 처음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문제가 다음을 듣고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예요. 자, 남자가 말해요.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여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1번. 점심을 먹고 있어요. 2번, 학교에 가고 있어요. 3번, 동화책을 읽고 있어요. 친구와 함께 읽고 있어요. 남자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무슨 책? 이것이 문제예요. 자, 책과 관련된 것을 찾아야 돼요. 1번, 점심. 먹는 거 아니에요. 2번, 학교. 어디예요? 아니에요. 3번. 동화책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어요. 무슨 책을? 동화책을 읽고 있어요. 답은 3번이에요. 자, 4번은 뭐예요? 친구와 함께 읽고 있어요. 질문이 뭐예요? 무슨 책? 4번은 답이 아니에요. 답은 뭐예요? 3번이에요. 이렇게 무슨 또는 어디, 누구, 언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다음 문제를 볼게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자, 듣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 말해요. 누구예요? 남자가 말해요. 이분은 제 어머니이고 저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자, 남자가 소개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1번 뭘까요? 1번 친구, 2번 부모, 3번 이웃, 4번 친척. 나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때그때 선생님과 같이 대화하고 얘기할 거예요. 자, 남자가 말한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중에 가족은 누구예요? 네, 2번이에요. 부모, 부모님, 아빠, 엄마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듣기 문제를 풀 건데 지금은 제가 혼자 얘기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질문하는지 어떤 면에서 더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나중에 학습할 때는 같이 이야기하고 또 학생들의 반응을 더 보고 싶습니다. 네, 또 이런 듣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것은 제가 준비한 1번부터 4번 문제 중에 1번, 2번을 제가 예시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듣기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1번 문제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볼펜이 있어요? 볼펜이 있어요? 라고 여자가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볼펜이 있어요. 1번. 네, 볼펜이에요. 네, 볼펜이에요. 2번. 네, 볼펜이 좋아요. 볼펜이 좋아요. 3번. 아니요, 볼펜이 없어요. 볼펜이 없어요. 4번. 아니요, 볼펜이 싫어요. 볼펜이 싫어요. 자, 여자가 볼펜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있어요? 물어보면 어떻게 말해요? 네, 있어요. 또는 아니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대답이 뭘까요? 3번, 아니요, 볼펜이 없어요가 답이 될 겁니다. 이말 뜻을 잘 모른다면 나중에 공부할 때 같이 더 미리 공부하는 걸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남자가 물어봤어요. 비빔밥 좋아해요? 비빔밥 좋아해요? 자, 비빔밥 좋아해요? 또는 저는 네팔 음식 좋아하는데요. 뭐뭐 좋아해요? 달밥 좋아해요? 그러면 네, 달밥 좋아해요. 네, 뭐뭐 좋아해요. 만약에 안 좋아하면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그럼 좋아해요의 답은 네, 좋아해요 또는 아니요, 안 좋아해요. 자, 답을 찾으셨나요? 자, 답을 선택지를 볼게요. 1번. 네, 비빔밥이 있어요. 있어요는 아까 언제 대답할 수 있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네, 있어요 라고 물어보죠. 라고 대답하죠. 자, 2번은 네, 비빔밥 좋아해요. 네, 아까 질문이 뭐였어요? 비빔밥 좋아해요? 자, 2번 대답은 네, 비빔밥 좋아해요. 답은 2번이죠? 자, 그럼 3번도 볼게요. 아니요, 비빔밥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비빔밥이에요? 아니요, 비빔밥이 아니에요. 그쵸? 4번은 아니요, 비빔밥 먹고 있어요. 비빔밥 먹고 있어요. 무엇을 먹고 있어요? 비빔밥 먹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비빔밥 먹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을 먹고 있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뭐뭐 먹고 있어요? 아니요, 비빔밥 먹고 있어요. 이렇게요. 질문을 보고 나서 질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미리 파악하면 답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선생님은 미리 선택지를 보지 않았지만 시간이 있을 때 선택지를 보고 그 다음에 질문을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그 문제를 들을 때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모의 수업으로 여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토픽을 이렇게 가르칠 예정이고, 예, 지금은 제가 긴장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충을 잘 못했는데,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하고 잘 피드백 하면서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밭.